터널을 뚫으려면 화약을 넣고 터뜨리는 게 현재의 공법입니다. 문제는 소음이나 진동이 워낙 커서 부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.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 기술을 찾아냈습니다.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주택 벽과 담벼락이 쩍쩍 갈라졌습니다. 심한 곳은 어른 손바닥이 들어갈 정도입니다. 주민들은 지하터널 발파 작업을 균열의 원인으로 지목합니다. 국내 연구진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새 공법을 찾아냈습니다. 발파에 앞서 석재나 콘크리트를 절단하는 데 사용되는 와이어소를 이용해 터널의 모양에 맞춰 벽면을 절단해 틈새를 만들었습니다. 발파 시 발생하는 진동이 이 틈새 사이로 흡수되도록 하는 겁니다. 쇠줄에 인공 다이아몬드를 엮어서 만든 와이어소를 이용하면 터널 발파 시 발생하는 진동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진동과 소음 둘 모두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. 안반에 화약 대신 초고온 발열이 가능한 가열봉을 넣고 열을 가해 팽창하면서 생긴 압력으로 안반을 쪼개는 원리입니다. 화약을 사용할 수 없는 도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. 종래 발파 공법은 진동과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민원도 줄이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. 연구진은 공사 현장의 골칫거리인 진동과 소음 걱정을 크게 덜어줄 이 기술들을 보완 작업을 거친 뒤 기업에 이전할 예정입니다.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.